일회용 풍선 두 개로 만드는 콧팔찌인데요. 다일리아 꽃 모양과 좀 다른 꽃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선을 절반을 접은 만큼만 불어줍니다. 3cm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6cm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6cm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3cm 방울을 만듭니다. 주입구와 마지막 꼬임을 이용해서 잠가 줍니다. 주입구 매듭을 잡은 상태에서 꼬아 줍니다. 사이로 주입구를 한번 통과시켜 줍니다. 동일한 형태를 두 세트 더 만들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세 세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6cm로 만든 방울 사이에 있는 꼬임을 중심 포인트에 모아줍니다. 세 세트를 한 포인트로 모아서 6개의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이륙공 다른 새로운 풍선을 이용해서 꽃을, 방울과 팔찌, 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풍선 끝을 이용하기 때문에 끝쪽이 불릴 수 있도록 끝을 늘려줍니다. 바람을 살짝 넣어줍니다. 작은 크기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중심 포인트에 끼워줍니다. 불리지 않는 부분에서 공기를 살짝 채워주고 매듭 지어줍니다. 착용한 사람의 팔에 둘러주고 길이를 맞춰 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남은 선은 잘라 정리해주면 완성됩니다.